그럼 이 친구들이 도대체 남아공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녔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주변에 있는 공산,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좀 싸웠다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모잠비크, 나미비아, 앙골라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하고 접경지대에서 비밀 작전을 엄청 수행했어요. 특히 이거는 약간 카더라인데 나미비아하고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얘네들이. 이 나미비아 게릴라들하고 싸우면서 게릴라들을 포로를 잡으면 이 포로를 잡으면 얘네들 누구한테 보냐면은 괴베트라는 조직한테 보내요. 이 괴베트가 남아공 경찰내 군이 아니야. 남아공 경찰내 대테러 특수부대예요. 근데 말이 대테러 특수부대지 이 괴베트라는 애들은 포로 고문하고 학살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복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애들이거든. 얘네가 거의 뭐 SSM 아인사츠 그룹행 같은 애들인데 여기 출신들도 왔어요. 여기 출신들도 이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카더라에 따르면. 근데 이제 아파르트 헤이트, 그러니까 냉전이 종식되면서 또 하나의 이벤트, 전 지구적인 이벤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파르트 헤이트가 무너졌어요. 아파르트 헤이트 정권이 종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뭐예요? 과거 세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대들을 다 해체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졸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위군 내에 수천 명의 고급 인력들이, 고급 인력이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 사실 고급 인력이에요. 왜냐하면 전투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이 수천 명이 졸지에 실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보면은 군인 경찰 앞서서 거의 6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근데 얘네들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의 인력 기반이 됩니다. 대신 이제 얘네가 또 자체적으로 헬기 부대도 있거든. 항공 부대도. 헬기 조종사 출신들은 우크라이나 출신 조종사들 많이 데려왔어요. 왜냐? 냉전이 붕괴될 때 국제 무기 시장에 나가 보니까 우리 예전에 저기 뭐야 원타치에서 한번 했는데 미일 24 하인드가 깔려 있는 거야. 이걸 싼 가격에 들어오면서 조종사 탈 그때 왜 또 냉전 무너질 때 우크라이나도 막 저기 뭐야 조종사가 막 실업자가 됐거든. 다 데려와. 얘네들은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서 지상 전투 인력은 남아공 방위군 출신들, 항공 인력은 우크라이나 출신들. 아, 제일 궁금한 게. 네, 네. 이 친구들을 데려올 때 얼마나 돈을 주겠다고. 네. 그 월급? 그쵸. 직원들 페이. 얼마나 줬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1989년에 설립된 회사잖아요. 1991년 회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반 지상 전투를 수행하는 직원. 일반 병사라고 할게요. 쉽게. 월 3,500달러. 어? 월 3,500달러. 3,500? 예. 달러. 달러면 3년상 3,26. 자, 기다려보세요. 장교는 4,000달러, 월. 항공기 조종사 있죠? 얘네는 7,500달러예요. 자, 근데 이게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이게 1991년 회계 기준이라고요. 이거를 현재 가치로, 2020년 가치로 환산해볼게요. 그리고 더 쉽게, 여러분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원으로 환산할게요. 일반 병사는 월 797만원. 아, 나도 이거 할래. 장교 911만원. 항공기 승무원 1,700만원입니다. 아, 우리 같이, 우리 차를 준비하지 말고 같이 갈까요? 우린 나이 들어서 안 돼. 안 되나? 우리 안 돼. 야, 너 어디 나왔어? 저 사우스 코리아 땅개 출신인데. 야, 가, 새끼야. 저는 사우스 코리아 물개 출신. 근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보통 돈을 지급할 때 그 나라 화폐로 지급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안정성이 가장 높은 뭐예요? 달러로 지급해요. 아니 그러면 그 정도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건 이란발로의 예. 어떤 사업 수완이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미 네트워크를 형성해놓고 나서 이 정도 돈을 줘야 고급 인력이 온다는 걸 이란발로는 알았어요. 이 급여 수준이 엄청난 매력을 발산합니다. 왜냐? 이 정도 급여 수준이면 당시에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대의 3배, 그 다음에 여타 아프리카 군대 급여의 10배 수준이에요. 혹시. 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요? 그 정도 급여를 받는다면. 네. 생명을 담보로 잡고 할. 그렇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반발로가 합니다.
모든 직원한테 생명보험하고 의료보험을 제공하죠. 보험까지? 네. 여러분, 이 직원들 출근할 때 여러분들 예전 용병영화 보면 뭐 막 군복 같은 거 입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회사 출근할 때 사원 양복 입고 사원증 들고 가요, 얘네들을. 사원증 목에 걸고.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하고 의료보험이란 건 당시에 태동하는 민간 군사 기업의 모범적 기준을 설립해요, 이 회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금전적이나 이런 복지 매력 위에도 심리적인 이유도 가장 컸대요. 이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분명히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싸웠던 군인이지만 솔직히 해서 더러운 일을 많이 했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너네들은 더러운 정권을 위해서 더러운 일을 했던 놈들이다 라고 막 비난을 했거든.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뭐예요? 분명히 나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상관이 찾아와서 회사를 차려서 야, 우리 합법적인 회사에서 너 우리 합법적인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피디님 같으면 그 회사 안 갑니까? 아, 갑니다. 가죠. 뒤도 안 돌아보고 다 가요. 돈도 많이 받고. 네. 명예도 되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시장가. 그럼요. 두 말 않고 다 가요. 또 놀라운 건 여러분들, 장교들은 대부분 백인이었지만 일반 직원들은 70%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파르트 헤이트 정권을 위해서 싸우는 애들 대부분이 흑인 병사들이에요. 이상하게 흑인들에 대한 탄압을 하면서 같이 부대에 흑인이 들어오잖아? 똑같이 돼요, 얘네들 또. 왜? 전우다 이거야. 너네들은 전우다. 전우는 피부 색깔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 왜? 전우의 피는 전부 다 뭐야? 붉은색으로 똑같으니까. 이 친구들이 애사심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애사심이 말도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더한 충성심이 회사한테 발현되는 거예요. 급여 괜찮죠. 복지 괜찮죠. 명예 되찾아주죠. 근무여건 쌈박하죠.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든 인력, 그러니까 군대 같으면 항상 병영에다 얘네를 묶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 한 2,000명 정도 네트워크를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전화 한 통화로 얘네를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한번 그 작전을 나갔다 오잖아요. 상당 기간 심리 치료도 병행해 줍니다. 회사에서. 심리 치료도 병행해 주고, 그 다음에 그 휴가 기간이 길어요.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인력을 끌어왔다. 엄청난 메리트가 있겠죠. 첫 번째 뭡니까? 공통된 훈련과 기존의 위계질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뭡니까?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따로 기초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회사가 창설 당시에 왔던 직원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의 실전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5년 이상의 복무 경험이 아니라 5년 이상의 실전 경험이요. 나 지금 나 한국군 부대에서 내가 부사관으로 5년 이상 근무했어. 이게 아니라 나 한국군 부대에 들어가서 5년간 실전하다 온 사람이야. 이거예요. 5년간 실전 뛰어다 왔어 나. 이런 인력들이었다고요. 복무가 아니라 실전 있는. 돈을 많이 안 줄 수가 없지, 얘네들한테. 그렇다면은 네.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라는 회사는 네. 자기 회사의 홍보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죠. 정도 어떤 급여를 주고 네. 뭘 해주고 복지를 해주고 네. 아, 이 회사가 다섯 가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항상 홍보를 했습니다. 그 핵심 서비스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략 및 전술적 군사 조언 서비스. 두 번째, 지상, 해상, 공존 전투에 대비한 광범위한 군사 훈련 패키지. 세 번째, 평화 유지 또는 심리적 진압 서비스. 네 번째, 군대의 무기 선택 및 입수에 관한 조언. 다섯 번째, 준 군사 부문 서비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떤 국가가 합법적인 무력을
행사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전부 다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이 훈련 패키지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특히 훈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보병 훈련, 그 다음에 기갑전 등등 전문 병과에서 필요한 훈련이 다 되고요. 심지어 공수 훈련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원소스 멀티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는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고급 인력을 모아놨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화끈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화끈한 일이요? 예. 아, 화끈해요. 뭔가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게 되실 겁니다.